다음 환자가 기다리잔 예프렌 당장 약 먹으렴. 이거 진짜 엄청 고어하고 기괴하거든요. 특히 초반엔 특히 이 약 먹으면 조져요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유튜브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던 프렌보우입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었던 굉장히 기괴한 분위기의 포인트앤클릭 형식의 게임인데요. 이게 원래 영어로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영어 막 꼬기꼬기 사전 찾아가면서 막 해석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한글 패치가 나왔대요. 한글 패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직 프렌보우를 못 보신 분들이라거나 영어로만 플레이를 보셔가지고 좀 답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게임 해보죠. 아, 한글화 되게 잘 돼 있는데?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여요. 꼭 마치 천국 같아요. 엄마랑 아빠 모습도 보여요.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야, 아, 그런 플래그를 너무 강력하게 세워버리면. 그런데 저한테 줄 선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고양이였어요.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까. 마치 밤처럼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미드나잇으로 할래요. 이제부터 미드나잇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친구고요. 하!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너.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중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레이스 이모도 있어요. 저는 이모가 정말 좋아요. 금요일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바깥에 나가셨어요. 그동안 그레이스 이모는 절 돌봐줘요. 필사적으로 하는 거 보소. 이모랑 노는 건 아주 재밌어요. 월요일이에요. 전 미드나잇과 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창 바깥에 이상한 무언가가 있는데 너무 싫어요. 저걸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의 비명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모님 방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여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요. 잔인한 거 못 보는 사람들은 눈 감아. 더 가까이. 엄마? 아빠? 제발 안 돼. 엄마, 아빠. 아이쿠. 나도 이걸 보면서 프렌보우를 영어로 플레이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글을 진행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주의 깊게 다시 스토리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렌, 내 목소리를 따라오렴. 이제부터 셋을 세면 깨어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그래서 프렌, 기분은 좀 어떠니? 이게 선택지도 있는데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아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진정하렴. 이것도 다 회복의 일부분이란다.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요. 회복이요? 지금 제 말 듣고 계신 거예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불쌍한 것. 나 좋아질 거란다. 내 약속 감아. 좋아진다고요? 그럼 절 내보내줘요. 절 내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명 좋아질 테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렴, 브랜.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브랜. 너에게 줄 게 있단다. 뭔데요? 저기 책상 위에 보이니? 너에게 작은 소포가 하나 왔단다. 네,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한번 가서 살펴보렴. 또? 이건 우리 엄마의 손지갑인데. 안에 뭔가 들어있던데.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떻겠니? 여름! 물품 보관함. 인벤토리죠. 살펴보기. 사랑하는 프랭크. 와, 한글아 진짜. 전에 네가 좋아하는 지갑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널 위해 준비했단다. 분명 마음에 꼭 들 거야. 이모는 종종 네 생각을 하곤 해. 넌 어떤 물건이든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말괄량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물건들은 여기에 보관해 놓으렴. 물건을 잘 챙겨놓으면 언젠간 사용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창의력이 너에게 있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렴. 사랑하는 그레이스 이모가. 그레이스 이모님께서 널 정말 걱정하고 있더구나. 그레이스 이모, 제가 여기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군요.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모는 괜찮아. 그럼 이제 가도 되죠? 제 방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래, 이제 나가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새 약을 처방받아야 할 것 같구나. 약은 이제 싫은데? 디오틴이라고 하는 알약인데 먹으면 편안해질 거야. 안호사! 준비 다 끝났어요. 어떻게, 오늘 진척이 있었나요, 디언 선생님? 아니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 프렛 약 먹으렴. 잔인한 거 못 보는 사람들은 프렛 보고 보지 마. 다음 환자가 기다리잖니, 프렛. 당장 약 먹으렴. 이거 진짜 엄청 고어하고 기괴하거든요. 특히 초반엔. 특히 이 약 먹으면 조져요,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 으아! 와, 앞서서 아이를 당장 방으로 옮겨요. 그리고 방금 그 약은 다시는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프렘버. 그 광기의 집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널 쫓을 것이다. 너를 잡아서 광기 속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브렌, 일어나. 약, 그 약이 널 도망치게 도와줄 거야. 난 숲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제1장 평온한 나의 하루. 고양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 늘었군요. 일어나, 프렘보. 일할 시간이다. 아직도 이곳 끔찍한 병원이구나. 안되겠어, 당장 여기에서 빠져나가야만 해. 와, 아, 눈물 나. 아, 안그라 미쳤어요. 프렘보 다젠하트. 나이 10세. 성별력 기록. 오스왈드 정신병원 부근에서 발견. 간단한 정신병 증세를 보인. 보우 다젠하트 가문의 비극. 이하 세부 내용 생략. 치료 내용. 마르셀 디언 담당회가 몇몇 치료를 시도해보았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모든 치료를 중단함. 하, 너무 좋다. 내가 자는 동안 저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텐데. 코를 누르면 소리가 날 것 같아. 히히.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아, 아름다운 멜로디. 어? 뭔가 떨어졌어. 갈고리다. 나중에 해적놀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둬야지. 살펴보기. 커튼에서 떨어져 나온 황금색 갈고리야. 일단은 왼쪽부터 가볼... 이거 먼저 볼까? 뭐가 있네? 뭔 정신병동에 피에로 사진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안 그러? 나 원래 숨겨놓은 빨갛고 조그마한 녀석들. 나는 그 괴물이 너무 싫어.
지금 당장 미드나잇을 찾아야 해. 도대체 우리 야옹이는 어디 있는 걸까? 아마도 무서워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겠지. 알약을 먹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댔는데. 우리 미드나잇이 너무 보고 싶어. 나는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걸. 내 다리는 멀쩡해. 아이, 눈 튀어나오겠다. 보우야. 이 창문으론 바깥을 보기 힘들겠는걸. 빈 유리병들이랑 빈 유리잔. 나한테 쓸모없는 것들 뿐이야. 아, 놀이터다. 안녕 나무야 달아. 좋은 밤. 약간 얘 정신상태가 확실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와, 정신병동 너무 싫어. 불평불만 하다가 와. 와, 놀이터다. 아, 프렌 일어났구나. 회복돼서 다행이야. 제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나요? 아마 3일 정도 되었을 거다. 약이 원인이었던 건가요? 그래, 맞아. 그래서 아마 당분간 알약 처방은 없을 거란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선생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말썽을 부린 거니? 그래, 이번엔 또 뭐니? 커튼을 망가뜨린 것 같아요. 바깥을 보려다가 실수로 커튼을 망가뜨렸어요. 그렇다면 누가 다치기 전에 빨리 고쳐놓아야겠구나. 따라오렴. 응, 안 가. 빨리 읽어보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저쪽에서 날 보고 있어. 이런 제기랄. 가는 수밖에 없겠군. 부품이 하나 모자란데 혹시 여기에 달려있던 갈고리 본 적 있니? 갈고리가 뭐죠? 이거는 어린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갈고리가 뭐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갈고리가 어떻게 생긴 건데요? 하, 남은 부품이나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여기 얌전히 있으렴. 요 말썽꾸러기 녀석아. 잘 가시고. 반창고. 아, 반창고다. 혹시 다치면 안되니까 챙겨둬야지. 극심한 트라우마는 유아에게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이들의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진짜 어렸을 때는 정말 정신이 순수하고 연약해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 정서에. 그래서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고, 가까운 예시로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세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 또는 사소한 결정 등과 같은 몇몇 기능에 있어 취약함이나 심각한 결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난 대표적인 예로 좀 SNS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애들이 SNS를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은 세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모든 세상이 다 너무 구리고 안 좋은 일들로 가득한 걸로 잘못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SNS는 어린애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을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게시를 하는 사람들이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살만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이유로 몇몇 트라우마는 주요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피해망상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두뇌 단면도가 있네요. 전두엽, 운동피질, 감각피질,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해보자. 트라우마. 의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히히, 뇌가 꼭 마치 거북이처럼 생겼네. 와, 진짜 조졌다. 와, 한글화 해주신 분 진짜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간호사면 글라디에스 헤나, 환자면 프렌보우 다제나트. 해당 환자는 물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는 데에만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으며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수면을 취하는 행동을 보였다. 최소 3일간은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몇몇 또래 환자들은 언제쯤이면 프렌이 일어나서 본인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거냐며 물어보기까지 했다. 어? 내가 3일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몽유병이 좀 있었었나 본데요. 약을 먹고 기절했다가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물 마시고 다시 잤대. 디오틴 조합 8H. 안에 알약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잠겨서 열리지 않아. 맙소사, 이건 정말 끔찍한 물건이야. 간호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싶어 하나봐. 이건 가지고 싶지 않아. 일단 당장 여길 떠나는 데 집중하자. 와, 이 조그만 동전 지갑에 이렇게 커다란 게 들어있네. 분명 안엔 내 약이 들어있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 오케이, 볼 건 다 본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자. 안녕 필. 응 안녕. 여길 나갈 방법을 알고 있니? 기분은 좀 어때? 기분은 좀 어때? 최악이야. 모두들 내가 아프다고 한다고. 어른들은 전부 다 멍청이야. 이만 고양이를 찾으러 가야 해서. 어른들은 전부 다 멍청이야. 응. 그나저나 오늘 밤 여길 나가려는 거야? 응. 혹시 날 도와줄 수 있니? 맞아. 네가 날 도와준다면 말이지. 아, 내가 아는 건 진료실에 열쇠가 있다는 것뿐이야. 진료실? 그럼 그 안에 열쇠가 있는 거야? 그래 맞아. 의사가 비밀 코드를 사용하는 걸 봤어. 비밀 코드라고? 그러니까 노란색 문을 여는데 필요한 코드? 맞아. 하지만 저 생명체는 내가 말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누구 말하는 거야? 저 괴물 말이야. 열려있는 문은 없다. 이제 넌 내 게임의 포로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날 그만 내버려 둬. 난 네가 싫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괴물이 내 길을 가로막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필모 브라운스톤 8살. 어머니 레이첼 브론스톤과 동반하여 오스왈드 정신병원에 입원. 해당 환자는 입원 당시 편집증 증세를 보임. 아직 편집증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 치료 내용. 하루 한 번 마르셀 디온 담당의를 통한 치료. 하지만 현재 해당 환자는 치료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함. 나도 너처럼 예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테디씨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길 바랄게요. 아! 비밀 상자다. 가져가는 것도 비밀로 해야지. 야 잠깐만 이거 얘 아무리 봐도 얘 거 같은데? 의사의 코드는 찾은 거야? 코드는 진료실 안에서 찾을 수 있어. 아! 나무말 아저씨 요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앉으면 곧 다시 일어날 게 뻔한데 뭐 타러 앉겠어. 똑똑한걸? 그럼 그렇지. 열려있을 리가 없지. 이제 뭘 할 수 있지? 살펴보자. 작은 상자야 바로 열 수 있는 것 같아. 사용하기. 열쇠다. 무언가를 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사용하기. 여기. 이 열쇠는 너무 작아. 에? 잠겨있던 곳이 있나요? 살펴보기.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가 들어있는 상자야. 침대 옆에 서랍? 이거 잠겨 있었나? 아! 사용하기. 좋아, 역시 여기 열쇠였구나. 안엔 뭐가 들었으려나? 머리핀! 내 머리핀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진. 엄마, 아빠와 이모. 아니, 엄마랑 이모랑 개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야? 아, 우리 가족 사진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진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다들 너무 보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빨리 여길 나가야 해. 머리핀. 이걸 가지고 저기를 딸 수 있을 거야. 쏙 들어가네. 하지만 구멍이 두 개야.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해. 조합? 글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갈고리? 아, 모양이 전혀 안 맞아.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2회차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정말 새롭습니다. 한글화가 돼서 그런가? 진짜 그냥 완전 새 게임 하는 것 같은데? 감시탑이다. 설마 정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날 감... 야호! 어쩌면 저길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아, 어떻게 했더라? 사용하기. 하이드. 하이드. 8945. 8945.
오케이. 한약에다 우리 미드나잇이 분명 이게 날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꿈을 믿어? 먹어. 이 아이는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 저리가 이 소름 끼치는 녀석아. 조심하라. 저 간호사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데? 저기요?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잠깐 빌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작고 날카로워.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게 뭐야? 지하실로 갈 수 있어? 저건 내 머리인가? 제발 내 머리를 돌려줘. 어머나, 자고 있는 거니 우리 귀여운 토끼야? I'm the melody. 누가 그랬을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보자. 절대로 안 됩니다. 프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프렌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프렌과 만나게 해줘요. 안 됩니다. 이미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아니요, 프렌을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지금 당장!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프렌의 정신 상태는 너무 불안정해요. 아, 이게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방금 그건 뭐였지? 아, 그레이스 이모. 이모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분명 의사 선생님이 뭔가 감추고 있어. 오늘 밤 무조건 여길 빠져나가야 해. 안 돼, 여우야, 울지 마. 내 옷으로 눈물을 닦아, 여우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안아줄까? 나 다 봤고. 어메! 상태가 왜 이래? 날 쳐다보는 저 눈. 저게 날 무섭게 해. 삼촌이랑 놀았던 게 기억나? 그런데 그 삼촌은 미쳤어, 미쳤다고. 필이 울고 있구나, 우리 불쌍한 필. 보여? 네가 내 새를 죽였잖아. 네 어민 불행해. 네 삼촌도 곧 죽을 거야. 그림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네 옆에 앉아있는 저 검은 건 뭐야?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데 넌 저 소리 안 들리는 거야? 볼 수 있어. 으악! 으악! 머리가. 미안해, 내가 도로 얹어볼게. 아, 미안! 더 이상 도와주긴 힘들 것 같아, 사슴씨. 그렇지, 열려있을 리가 없지. 자, 이제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멋지군, 직접 만든 수제 스파세오끼! 열었어. 행복을 위해 앞으로! 오, 왓 더? 방금 뭐였지? 아, 이제 좀 정신 좀 놓자. 아우, 머리 아파. 아, 생각보다 아,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어, 세네요, 좀. 아, 이런 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참. 미로다, 이제 여기를 나가면 저기에서 노는 일은 다신 없겠지? 일단은 현실 세계부터. 현실 세계와 이 세계를 오가는 알약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 세계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을 할게요. 일단 현실 세계부터 다 보고. 할머니 부츠도 얼굴처럼 납작하네. 아, 안에 뭐가 들었으려나? 빨간색 꼭두각시 인형이랑 뱀인형. 안녕? 너도 저들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뭐라고? 뭐가 보인다는 거야? 거기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생명체들 말이야. 검은 그림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림자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존재는 느낄 수 있지. 얘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나 봐요. 혹시 그것들의 정체를 알고 있니? 그래, 아마도. 그럼 뭔지 말해줘. 부탁인데 그 생명체들의 정체를 말해줄 수 있어?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얘도 정상은 아니네. 물론이지. 하지만 그림자의 정체에 대해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크레용! 캐쳐 크레용! 나 크레용 가고 싶어요! 난 항상 그림을 그리거든. 혹시 뭘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게 뭐냐면 이거야. 좋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뭔데요? 이건 바로 내 꿈이야. 이제 꺼져! 싫어! 내 거야! 크레용 내 거야! 혹시 내가 가져가도 될까? 하나 줄 수 있어? 싫어! 그럼 초록색 그림을 못 그리잖아. 안 돼! 하지만 넌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맞아. 난 여러 색깔이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저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해. 누굴 말하는 거야? 간호사 말이야. 간호사 언니들이 날 묶었어. 그럼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나도 간호사들이 날 묶은 적 있어. 엄청 아프지. 그림을 못 그리면 난 스스로를 아프게 해. 그럼 빨간색 우유가 나와. 봐봐! 그러니까 제발 날 치료해줘. 이제 빨간색 우유는 싫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올게. 아델라이다 푸젠트. 신원 미상의 존재에게 성폭행을 포함한 살해 위협을 당함. 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해당 환자는 환청, 사고 장애 등을 앓고 있음. 마르셀 디언 담당의를 통한 미술 심리치료 실시. 해당 자료로 인해 담당의는 환자와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상태 또한 호전되고 있음. 아니 나는 솔직히 이걸 영어로 플레이했을 때는 그 정도로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차트 안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고어한 분위기를 되게 잘 살린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되게 어둡다 내용이. 우와 진짜 꽃이잖아. 향기로워라.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분홍색 침대야. 예뻐라. 자 이제 이 세계로. 으악 만지기 싫어. 이건 저 그림에서 탈출한 광대 아저씨야. 조용히 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자가 네 내면의 동심을 먹어치우고 말 것이다. 네 상처에서 선혈이 흘러나오더라도 널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천으로 만든 인형처럼 변했어. 도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제발 대답 좀 해줘. 작은 손바닥 자국들이 사방에서 나와 영혼을 먹어치우는 것 같아. 쟤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여기 들어갔다가는 무사하지 못하겠는걸? 볼 수 있어. 너무 슬프다. 어 뭐야 얘는. 넌 내 사랑하는 친구야 뿌롱뿌롱. 날 안아주고 싶으면 날 찾아봐 뿌롱뿌롱. 날 찾지 못한다면 날 발견 못했기 때문이지. 아빠는 그곳에 없었어. 엄마도 날 버렸어. 아까는 제대로 보였는데 이 세계에서는 여기가 막혀있네요. 화장실. 뭐라고? 어우 깜짝이야. 뭐라고 써있는 거야? 왕은 그림을 좋아한다. 뭔가 기분 나빠. 누군가가 여기에 뭔가를 써놓은 것 같은데. 안엔 아무것도 없어. 그나저나 바깥에서 안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니 정말 역겨워. 그것도 그렇네. 근데 정신병동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않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내려가. 어? 하? 분명 문은 잠가도 왔는데 어떻게 나온 거니? 당장 방으로 돌아가렴. 문이 열려있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려있었는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잠근걸 기억하는데. 거짓말할 생각 마렴. 그럼 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문은 안 잠겨있었어요. 거짓말은 나쁘단다 프렌.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테니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렴. 하..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당장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바깥으로 나갔던 거니? 그건 나쁜 짓이란다 프렌.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걸요. 미드나잇이 나가라고 시켰어요. 이건 완전 미친 답변이니까 하지 말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걸요. 변명 같은 건 필요 없단다 이 녀석아. 제가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은 건가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죠.
차라리 제가 굶어 죽길 기도하시죠. 하... 넌 어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예,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제 나가서 뭐 좀 먹고 와도 되죠? 이제 다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밥 먹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렴. 아! 스포하고 싶어! 아! 스포하고 싶어! 방장 전에! 일단 밥을 먹으러 밑으로 내려왔군요. 으악! 저, 안녕하세요, 부인.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계시는군요. 우리 엄마도 진짜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해. 마치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만 같아. 게다가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 아, 저 시계는 미드나잇처럼 예쁜 눈을 가지고 있어. 아마 저 시계도 미드나잇처럼 바쁜가 봐. 저긴 접수 데스크가 있는 곳이야. 간호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저기에서 보내지. 간호사 누나를 부른 다음 웃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날 또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게 분명해. 저기 저 수염 긴 할아버지가 바로 오스왈드 해리슨 선생님이야. 저 할아버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만드신 걸까? 마침 정신 나간 아이가 생겨서 죽이려고 여길 만들었는지도 몰라. 시계가 피를 흘리고 있어. 게다가 깨져서 시간을 제대로 못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저 깜빡거리는 불빛은 뭘까? 계속 보고 있으면 최면에 걸릴 것 같아. 저 불빛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상호작용되는 모든 것들은 세 번 누를 수 있고, 한글화가 잘 돼 있는 만큼 웬만한 거는 다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안내 간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담? 아마 이 병원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되어 있겠지. 아, 노란색 문. 그렇다면 저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길이야. 일단 이 문부터 열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열지? 진료실 안에 열쇠가 있다고 필히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아저씨, 아저씨 뒤에 있는 열쇠 말인데요.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뭐 줄 거 없지. 만약 나한테 기스해준다면 열쇠를 빌려줄 수도 있단다. 아, 더러워. 미친 거 아니야? 열쇠를 빌려주겠다고요? 키스를 하면 열쇠를 주겠다고요? 물론이지. 자, 일단 여기 내 무릎 위에 앉아보는 건 어떻겠니? 헐... 아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싫어요. 정말 역겨워. 몸에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죽여버릴 줄 알아요. 일부러 열쇠 못 주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진짜... 소아 성회장가. 자그마한 창문들이 손에 안 닿는 위치에 달려있어. 아, 저건 분명 진료실 열쇠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걸 가져갈 수 있을까? 어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음? 저 열쇠 제가 빌려가도 괜찮을까요? 어쩔 거 없지. 돼지 엉덩이나 키스하시죠! 만약 지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다 한들 사람들이 날 도와줄 것 같진 않아. 오스왈드 정신병원, 필모어 브론스톤, 제이슨 코울, 엘리자벳 모그. 어이 꼬마야, 그 문에서 손 떼렴. 두고 보자. 아, 이 세계로 가볼까? 열쇠를 찾아라. 어떤 내장기관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팔이 봐. 돼지씨가 벌거벗고 있네. 누가 접시 위에 돼지씨의 머리를 올려놓았어. 대체 누가 이런 걸 먹는다는 거야? 만약 미드나잇이 이 광경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텐데. 돼지씨에겐 아직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지 않았던 것 같아. 최소한 여기로 날아서 오진 않았던 것 같으니. 끈적끈적하고 피투성이야. 만지고 싶지 않아. 저 친구도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기요? 괜찮니? 왜?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안 괜찮아 보여? 어? 어? 그냥 궁금해서. 네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말하기 싫어. 네가 계속 여기 있는다면 의사가 와서 네 머리를 쪼개버릴 거야. 의사는 뇌를 좋아해. 심지어 내 뇌도 가져가서 생각들을 전부 빨아먹어버렸지. 의사 선생님이 뇌를 먹는다고? 응, 진료실에서 내가 똑똑히 봤어. 이제 네 차례야.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앞서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나중에 보자. 자그마한 창문들이 손에 안 닿는 위치에 달려있어. 바깥을 보려면 다른 창문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이 세계로 렛츠고 고고! 아, 누구세요? 니년을 비웃을 것이다. 니년에게 거짓말할 것이다. 니년을 그림자 속에 숨길 것이다. 얘 뭐야? 테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혹시 다른 테디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도착하게 되면 나한테도 인사해줘야 해. 얘도 정상은 아니야. 어, 확실해. 진짜 끝까지 여기까지 가려나? 한번 지켜보자 우리. 갑자기 궁금한데? 도전 과제 달성되는 거 아니야 이거? 힘내, 할 수 있어. 어? 뭐야? 멈췄어? 여기서 멈췄어? 아 뭐야? 끈기가 없네 얘가. 새창살 사이로 차갑고 슬픈 산들바람이 느껴져. 뭐야 이 시적인 표현은? 도대체 저 아래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잘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왼쪽 가볼까요? 아 여기 식당이구나. 그럼 오른쪽 방부터 가보자. 예쁜 장난감들아 모두들 좋은 꿈 꿔. 혹시 이 중에 내 고양이 본 인형이 있니? 미드나잇은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똑똑한 고양이야. 너희들도 분명 걔 좋아할 거야. 이자벨 일어나봐 이자벨. 간단하게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아무래도 진정제인가 뭔가 하는 걸 너무 많이 맞았나봐. 고릴라씨 커다란 근육과 수북한 털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 커다란 팔로 날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주시겠어요? 히히. 고릴라씨라면 분명 여기 있는 모든 벽들을 뚫어버릴 수 있을텐데. 아니 제발 피에로 사진 걸어놓지 말라고. 아무래도 광대는 여기보다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위치강의 집에나 살법한 광대들이야. 정말 예쁘고 자그마한 모자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웃는 표정이 조금 무서운데. 혹시 나에게 말을 걸진 않겠지? 헉 소름 끼쳐라. 꾀리 선생님 당신은 분홍색에 참으로 부드러우시군요. 혹시 서커스에서 훈련 받으셨나요? 게다가 배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있는 것 같군요. 허허. 웃는 거 왜 저렇게 웃어. 액션맨이다 액션맨. 우리 미드나잇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다리 한쪽은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기라도 한 걸까? 내가 카우보이는 공주를 잡아먹은 것 같아. 작은 종이배와 날 바다 저 너머까지 데려다줘. 만약 바닷물 위에 뜰 수 있다면 말이야. 왜냐면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난 죽고 말 거야. 예쁜 분홍색 끈이네. 예쁘니까 가져가자. 꽉 잡아. 어차피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긴 하네. 뭐해? 안녕.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해. 종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종인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말대로 움직여야 해. 이 종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 종인들은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이 종인들이 필요해. 그럼 지금은 왜 안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야? 파장이 너무 약해서일 거야. 채널을 바꿔서 파장을 증폭시켜줘. 인체 실험 법적으로 허용되다. 에? 아 여기에선 다큐멘터리를 하네. 서울방울과 개미가 나오고 있어.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아. 최면에 걸릴 것 같은 화면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슈퍼 하이퍼 해피 컵케이크 댄스. 인체 실험이 된다라. 하지만 그건 새 소식이 아닌걸요 아나운서 아저씨. 그게 더 충격적이다. 안 되는데? 아직도 작동 안 하잖아. 페이퍼 비전 실패. 채널 변경, 채널 변경. 이거 약 먹으면 보이지 않나? 으아. 이거 살짝 보여. 그지? 이거 같은. 뭐야, 얘 머리 어디 갔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 제발 도와줘. 제발 날 여기에서 꺼내줘. 응 멀쩡해. 3번
파장이 너무 약해서 할 거야. 채널을 바꿔서 파장을 증폭시켜줘. 노가다면 언젠간 되겠지. 설마 솔방울 채널인가? 마지막. 오! 된다 된다! 이건 기적이야! 정말 고마워! 페이퍼 비전 작동 완료! 와 진짜 나도 봐도 될까?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안 돼! 이건 내 거야. 가져갈 거면 페이퍼 비전이 안 되는 종이만 가져가. 어쩌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고마워. 어쩌면 이 종이에 뭔가를 적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쉿!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페이퍼 비전 변경 절차 실시! 뭐가 보인다는 거야? 하나 가져가자. 뭐 이제 심심할 때 여기에다 낙서하면 되겠다. 잠깐 여기 이 세계의 상태에서 내가 안 봤지. 고통을 숨겨야 해. 광대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걸까? 이 근처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림에서 탈출한 것 같아. 일어나 이사벨. 검은 그림자가 널 쓰다듬고 있다고. 게다가 그림자가 네가 곧 죽을 거래. 죽음이 무섭지 않을 거야? 이사벨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는 법이지. 뭐야 결론이 이상해. 날 보라. 네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갈 때 나는 걱정한다. 네가 먹기 위한 독을 받아갈 때 나는 네가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증오하는 법을 배울 때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1위로 갑시다. 식당이죠? 아, 입에서 살살 녹는 시나몬 번이야. 시나몬 번! 그럼 언제 만들어 놓은 스파게티려나. 일단 오늘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래도 샐러드는 좀 신선해 보이네. 생전 처음. 아, 우유도 있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시큼한 냄새가 나. 공급되는 음식들도 형편이 없나봐요. 와, 레모네이드다. 하지만 지금은 딱히 목마르지 않아. 난 그냥 우리 미드나잇이나 빨리 찾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이로구나 프렌. 기분은 좀 어떻니? 여기서 시체들을 봤어요. 죽은 사람들이랑 동물들이 주변에서 자꾸 보여요. 텔레비전에서 본 거 말하는 거니? 아니요, 진짜 시체들 말이에요. 이러면 병원에 더 오래 잡혀있을 것 같으니까 네, 라고 하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텔레비전에서요. 하하, 그렇구나 프렌. 그럼 이제 가서 친구들과 놀거라. 크고 웅장한 괴종시계야. 마음도 웅장해져. 틱톡 틱톡.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시계 아저씨. 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잡음 사이로 뭔가 들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뭐가 있지? 초콜릿? 맛있겠다. 난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쓰기만 하거든. 오늘의 메뉴는 스파게티.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야. 소파는 보단자. 누가 벌써 앉아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장미꽃 그리는 걸 좋아하셨는데. 정말 기분 나쁜 그림이야. 마치 오스왈드 씨가 날 쳐다보는 것만 같아. 오스왈드 씨는 저렇게나 나이가 많은데 왜 죽지 않는 걸까? 아직 안 죽었어요? 미드나잇 혹시 여기 있니? 그럴 리가 없겠지. 이런 미드나잇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 안녕?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여기 새로 온 거니? 아니. 그럼 아래층에서 온 거야? 의사 선생님은 내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름이 뭐야? 저기 부탁이 있는데 날 죽여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제발 날 죽여줘. 물론! 빵야! 이제 넌 죽은 거야. 고마워. 이제 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나랑 말 섞기 싫었다는 얘기네. 아! 상처! 아파! 저
저들은 널 사랑하기에 널 숨긴다. 저들은 널 미워하기에 널 해친다. 아, 소년이여, 모두가 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세상에, 간호사 아줌마가 죽었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에. 약 온몸에서 썩은 날 풍기고 있잖아.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 뭐야,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 너 어디 가니? 어? 애 앉았어. 표정이 불안해 보이는 걸? 아, 애니 안녕. 나는 내가 무섭지 않니? 아니, 내가 왜 널 무서워해? 왜냐면 나는 마법을 부릴 줄 알거든. 널 잠들게 할 수도 있지. 세상에, 전혀 몰랐어. 혹시 그거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보여달라고? 하지만 마법은 진짜 무섭다고. 하려면 네가 직접 해. 하지만 난 마법사가 아닌걸. 마법을 부릴 줄 몰라. 정말? 내가 너에게 마법의 물건을 줄 수도 있는데. 진짜? 와, 고마워.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할 수 있는 마법의 물건이야. 그거 참 신기한 물건이다. 그거 참 놀랍고 강력하고 대단하다. 자, 선물이야. 여기 조심히 받아. 수면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글쎄, 난 모르지. 어디까지 가?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나가는 거야? 아, 계속 이제 무한 반복하나 봐요. 어? 저기도 들어가네? 아니, 랜덤으로 돌아다니나 봐. 완전 랜덤이네. 자, 계속 진행해봅시다. 새다, 새 친구야. 나는 네가 참 좋아. 날 데리고 날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럴 수 있니? 빨리 날아봐. 뭘 기다리는 거야? 빨리! 확실히 프렌보 정상 아니에요? 싫어, 지금은 배고프지 않아. 데미안이 스파게티를 먹고 있네. 생각보다 맛은 괜찮나 본데? 하지 말거라.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아, 그건 내 검이다. 손대지 마라. 아, 미안. 네 것인 줄 몰랐어. 어허, 어디서 감히 인사도 없이 짐에게 말을 거느냐? 짐은 너의 왕이거늘. 예, 폐하, 인사드리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말해보거라. 여기에 무슨 일로 왔지? 혹시 지팡이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지팡이? 무슨 지팡이? 설마 여기 내 검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 폐하. 저에게는 그 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준다면 그 대가로 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짐이 원하는 것은 성과 말이다.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그러면 검을 하사하겠노라. 이 수지가 안 맞잖아요! 애니는 아기 고양이처럼 우유 마시는 걸 좋아해. 하지만 슬프게도 애니는 내가 찾는 고양이가 아니야. 그녀는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난 그녀가 그리울 거야. 이 문은 바깥과 이어져 있어. 그런데 밤에는 열려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 난 미드나잇을 찾아야 한단 말이야. 아! 이 세계로 출발! 뭐야 저거? 놀이터다. 여기서 흔들거리는 토끼가 제일 좋아. 조금 어지럽지만 말이야.
제발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줘. 저기 옆에 괴물이 있는데 넌 안 보이니? 널 쳐다보고 있잖아. 어쩌면 널 잡아먹으려 벼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성스러운 자가 네 옷을 찢어봐야겠구나. 하, 정말로 아름다운 장미로다.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널 믿지 않으셨던 걸까? 전부 다 죽었어. 세상에, 살아 움직이잖아. 만약 미드나잇이 여기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이 꿈틀거리면서 날 쫓아오진 않겠지? 뭐야,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누구든지 잠들게 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를 시나몬 번과 함께 조합을 합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시나몬 번이 완성됐죠? 나만의 케이크 레시피로 만든 시나몬 번이야. 드실라우? 아저씨 위에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더 이상 아저씨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화해의 의미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미안하지만 니 년이 뭘 가져오든 아저씨는 관심 없단다. 아, 하루가 더 달콤해질 텐데요.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고 니 년이 주는 걸 받겠냐, 꺼지렴! 정말요? 엄청 배고프실 텐데. 정말 안 드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성가시기 꾸일지 말고 저리 가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먹으면 되나? 오, 조합이 됐어. 갈고리랑 무언가를 묶을 수 있을 거야. 평범한 종이. 그림 그리는 애한테 종이를 주면 뭔가를 그려주지 않을까? 한번 가보자. 야, 너 이거 먹어! 아, 얘를 재워야지. 종이. 시도할 가치가 없어. 아! 야! 밴드를 얘한테 주면 되네. 상처났었잖아. 아, 고마워. 대신 이크레 형도 가져. 그럼 이제 그림 그려야 하니까. 꺼져! 뭐지? 요거를 종이랑 조합해서 성과 말을 그려줍시다. 히히, 왕을 위한 특별한 성과 말을 그려줘야지. 됐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화이팅. 애니는 알약 버전은 어떻게 보이냐? 어, 뭐야? 마르셀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군. 뭐 언젠간 받겠죠. 그나저나 글래디즈 부인, 제 부탁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물론이지. 경비에게 커피를 대신 배달해주는 것만 제외하고. 하, 어쩜 그렇게 눈치가 좋으실까. 하지만 전 지금 아이들을 보느라 바쁜걸요. 나도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난 힘들겠어. 저 남자를 다 싫어하나봐. 능글능글해가지고 다 싫어하나봐요. 너 언제까지 스파게티 처먹을래? 그게 그렇게 맛있어? 자, 성과 말이다. 엥? 평범한 종이야. 왕을 위한 특별한 성과 말을 그려줘야지. 어? 방금 아까 그렸었는데 왜 안 돼있지? 자, 버금가. 오,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성과 말이야. 좋아, 좋아. 이제 내 검을 가져가도 좋다. 귀공에게 내 검을 하사하도록 하지. 오, 예. 왕의 지팡이야.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로열 지팡이지. 이거랑 이걸 합쳐. 그렇지. 이제 이걸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집을 수 있겠어. 그랩 오마테기 점을.
변호사님! 음식 제가 갖다주면 안 돼요? 커피랑 빵이랑? 어우, 으아 미안, 내 손가락들아 너무 뜨겁지? 이건 지옥에서 온 뭐시기? 진짜 뜨거운 커피야. 조합하기. 완벽한 커피를 망치고 싶지 않아. 커피를 먼저 먹이고 케이크를 주자. 자, 여기 따뜻한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야, 이 개새! 으악,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역 같은 고환영 같은이라고. 와, 말하는 거 봐. 일부러 그랬지? 완전 지옥 뿌리고만 이거 옷 갈아입고 올 테니 꼼짝 말고 있거라. 웃고 있는 거 봐. 표정. 됐어. 이거를 계속. 야호, 드디어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제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겠어. 진료실 열쇠야. 진료실 열쇠야. 진료실 열쇠야. 무서움. 나 사요. 여기가 진료실이에요. 맨 처음 시작 지점이죠. 마르셀 의사. 알람은 접수 프린. What? 여기 코드다.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디언 교수님의 인터뷰가 적혀 있어. 새 교육 일정. 어차피 이런 것 없어도 교육은 매일매일 하는데. 진짜 예쁜 그림이다. 나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학회라. 사람들이 이 학회에서 뭘 하는 걸까? 10월, 11월. 아, 지금이 그러면 10월인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십시오. 오스왈드 정신병원. 응? 아, 편지를 보는 것만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없지.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책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저게 다 머리에 들어가기는 하는 걸까? 노란색 타작이야. 이걸로 그레이스 이모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는걸? 아, 그레이스 이모 제발 날 여기에서 꺼내주세요. 시각, 미각, 그리고 청각?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조금밖에 기억은 안 나지만. 와, 뇌는 정말 복잡하구나. 하긴 나는 내 생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걸. 아마 영원히 모를 테지. 그림이랑 재밌는 수수께끼 같은 것도 없네. 우리 미드나잇이 여기 있었다면 재밌는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줄텐데. 진짜 엄청 지루한 책이다. 의사선생님께서 사과를 드셨네. 이걸 쓰고 있으면 혹시나 내가 쓰러질 때 머리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내 머린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튼튼하지만. 잘 아는구만. 의사선생님께서는 여기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열쇠다. 여러분, 이렇게 상호작용 일일이 다 하면서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빨리빨리 할까요? 진료실에서 가져온 여분의 열쇠야. 읽어? 그치, 한글화는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그죠? 난 이 침대가 싫어. 여기 누울 생각 없어. 여기에서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어? 필? 가족도 고양이도 없는 잊혀진 소녀여. 달이 뜨면 넌 죽을 것이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흥! 엇? 뭐야? 필! 날 여기에서 내보내줘! 지금 함부로 소리를 질렀다간 어른들에게 전부 들키고 말텐데. 이 세계로 출발할 시간. 빡쳐서. 뭐야 이거. 이 죽은 여자애 왠지 나와 닮은 것 같아.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야 임마. 설마 방금 먹은 약 때문에 그런 건가? 하지만 내가 정말로 죽은 거야? 눈을 뜬다고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눈에서 피가 흐른다고 해도 너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상처를 숨기지 말거라. 그냥 상처가 벌어지게 놔두거라. 여기를 누가 열어줬어? 저쪽에서 바람이 느껴져. 바깥과 이어져 있나봐. 어쩌면 필은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 걸까? 어? 방금 쥐가 위에서 헬멧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위로 못 가나? 하, 그냥 계속 가자. 밑으로 떨어지겠네 이제. 으아! 밑에 안 보고 가니? 여,
여긴 또 어디라. 빨리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대걸레가 아무렇게나 놓여있어. 미드나잇은 대걸레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상하게 미드나잇은 대걸레만 보면 발로 공격하더라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쓰이는 청소용품들이네. 스펀지도 보이고 막힌 세면대를 뚫는데 사용되는 이상한 화학약품들도 보이고. 손을 씻고 싶은데 물이 나오지 않아. 그럼 이 물소린 뭐야? 오잉? 상자가 열렸다. 그럼 어디... 현재 타겟. 해당 환자는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복용 한도를 증량할 예정. 엑토플로마틴 복용량. 보관하는 약병은 즉시 교체하여 정부에서 승인된 듀오틴의 일종으로 보이도록 환자에게 알릴 것. 이 알약들은 노란색이네? 내 빨간색 알약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여. 이건 내 약이랑 같은데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미드나잇을 찾게 되면 다시는 입에도 안 대야지. 아마도. 아니면 다 먹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쁜 노란색 듀오틴이 있는데 간호사들은 왜 내게 빨간색을 준 걸까? 아마 그때 마침 노란색 알약이 다 떨어져서였을 수도 있지. 이 라벨은 누군가가 급하게 긁어낸 것 같은데. 내 기억상으로는 프렌보우 역사상 여기가 가장 깜놀이 클 겁니다. 아! 바깥쪽에서 잠긴 건가? 열리지 않아. 내가 만약 마녀였다면 지금 당장 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갔을 텐데. 아, 이제 진료실로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 어쨌든 만약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찾아야 할지 알 것 같아. 가자 이 세계로! 으아, 뭐야. 앞서서 정말 내가 미치기라도 한 걸까? 더 미치기 전에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할 텐데. 상자 속에 거짓이 있으라. 이제 나가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열어보자. 영차! 절대로 안 열려. 해야 되더라. 어? 진료실에서 가져온 여분의 열쇠야. 이건가? 오, 열었! 이제 놀래지 마요. 내가 경고해서 별로 안 무섭다, 그지? 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변에서 널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을 거부한다면 네 고양이의 목숨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아, 나의 영원한 친구 미드나잇. 분명 우린 곧 만나게 될 거야. 약속해. 네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왜? 왜 떠나려는 거야? 부탁이야 미드나잇, 날 버리지 마. 아까 창문 밖으로 봤던 미로네요. 미로의 끝이야, 프렌. 일어나. 방금 또 기절했던 건가? 세상에, 못 읽었어. 세상에. 게다가 그 괴물, 그 괴물이 내 앞길을 막고 있어. 그리고 미로, 미로를 찾아야 미드나잇을 찾을 수 있는 게 분명해. 이제 나갈 수 있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정신병동 지하로군요. 아니 이게 뭐야? 어리석은 자들을 탓할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결정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 삶은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심지어 고통이나 눈물로도. 내 삶으로 향하는 길은 막혀있도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나 살아있었도다. 어머니가 날 사랑해주길 기다리고 있구나. 뭔가 말이 너무 슬픈데. 환자면 로버트 클라크. 실시한 수술 뇌옆 전리술. 담당의 로만 베이츠. 전두엽을 건드리자 환자가 수면에서 깨어났으며 이후 마취가 듣지 않음. 즉시 수술을 중단함. 그리고 수술 미완료. 어? 수술실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 안쪽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의사들이 내 머리를 열어보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저기 저 사람 누구지? 저기요, 일어나세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나? 그러네. 하지만 볼 일이 없지. 으아, 뇌 수술했나봐. 신이시여 맙소사. 가엾어라, 빨리 나와서 여길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거의 그냥 뭐 진짜 생체 실험인데? 이게 어떻게 정신병동이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고 있잖아. 그래, 이 망할 곳을 떠나서 미드나잇을 찾는다면 여기 들어갈 일도 없을 거야. Eat word. 이드워드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어떡해, 완전 맛이 갔어. 저 사람은 누워서 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토를 한 것 같아. 으에, 빨리 나처럼 다 나았으면 좋겠다. 으아,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저 안이 춥진 않을까? 내 말이 대답해줄 것 같진 않아. 쥐들이 저 광경을 발견했다간 저 아이는 분명 온몸을 뜯어먹히고 말 거야. 아, 난 지금 바로 아래층에 있는 거구나. 여긴 부엌 바로 아래야. 오, 여기로 왔네. 얘 새로 들여온 거 위층으로 옮겼어요. 프렌버요? 아, 아니요. 여기선 못 봤는데요. 예? 지하실 열쇠요? 글쎄요. 혹시 진료실은 가보셨어요? 보통 진료실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던데. 저기 흥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씀해주세요. 열쇠는 여기 없다니까요. 예예, 알겠어요. 보게 되면 바로 전화드릴 테니까 진정하고 계세요. 알겠다니까요. 열쇠도 찾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전화 끊어요. 신이시여 맙소사. 내가 벌써 카운터까지 왔단 말이야? 역시 난 최고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이젠 저 간호사 아줌마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처리라니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열쇠걸이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 아, 내가 찾은 쪽지에 적힌 패널이 바로 저걸 말하는 건가 봐. 그래, 맞아. 저게 보안 시스템 패널인 게 분명해. 빨간불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어. 깜빡깜빡. 파라! 파! 우와, 정말로 마르셨군요. 그런데 해골이 왜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걸까? 혹시 이 사람도 간호사였던 걸까? 아니! 세상에, 괜찮니 아가야? 혹시 여기 걸려있는 분이 네 엄마니? 너도 엄마 품이 그립지? 나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머리 위 끝에서. 아니구나, 미로의 끝에서. 아까 미드나잇이 나에게 말해준 것 같은 말이야. 도대체 미로의 끝엔 뭐가 있을까? 뭐가 있든 간에 미드나잇을 다시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레이스 이모와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빨리 집에 도착해서 이모를 깜짝 놀래켜줘야지. 아, 러브레터다. 사랑하는 피트에게. 으액, 더러워라. 열쇠거리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 그래, 넌 그렇게 계속 거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미드나잇이 바깥에서 얼어 죽으면 다 네 탓인 줄로만 알아. 어, 이거 되나? 어! 뭐야, 진짜 열쇠가 여기 있었잖아. 빨리 다시 가져다 드려야겠다. 지엿.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세요. 11월 17일, 7월 5일. 아, 그냥 더하라고? 2931이야, 그러면? 2932? 오, 예. 이게 맞네. 그래, 역시 내가 최고야. 최고야, 최고! 어! 어, 안 들켰다. 문이 열렸어요. 바로 나가면 돼요? 경보가 울렸어! 탈출해. 이 망할 년, 니년이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이
영리한 소녀로군. 하지만 인연이 그리 간단하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니 잠깐만,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안 돼! 방금 뭐였지? 어쨌든 지금 당장 미로공원으로 가야 해. 죽은 거 아니었어? 야, 저 개 빨라! 빨리 쫓아가. 고양이 어디가? 자, 됐고. 알아서 혼자 가면은 뭐 언젠간 도착하겠지. 어, 어디서 달각달각 소리가, 어? 고양아! 아, 잣됐어! 하, 형이 절로 갔네.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이거 누르면 미니게임이 스킵되는데, 미니게임도 보는 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미니게임이라서. 기다렸다가 다 왔네. 빠르구만. 프렌, 너는 미로의 끝에서 밤을 수호하는 사악한 괴물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은 미소 지으며 널 사냥할 테지. 하지만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 법. 볼트와 노트로 만들어진 고양이가 너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어? 가족사진 놓쳤어. 안돼!